대구공항과 K2군공항을 새로 지을 땅을 선정하는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22일 대전에 모인 군의와 의성군민 200명이 2박 3일 동안 합숙을 하며 토론한 결과에 따른 겁니다. 이전 부지는 각 후보지에 대한 주민 찬성률과 투표 참가율을 합산한 결과로 선정됩니다. 군의 군민은 단독 후보지인 군의 우보와 공동 후보지인 의성 비안, 군의 소보에 대해 의성 군민은 비안과 소보 지역 이전 찬성 여부에 관해 투표하게 됩니다. 이제 주민들께서 수기를 통해서 선정 기준과 투표 방식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통합신공항 추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의성군은 이번 결정을 대체로 환영한다는 분위기입니다. 공항이 오면 군의와 함께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을 거라며 유치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영만 군수 사건으로 시끄러워지고 있는 군의 역시 선정 기준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초 의성과 군의를 돌며 주민 공청회를 열고 이전 주변 지역을 위한 지원 계획도 확정할 계획입니다. 주민 투표 방식에 대해서 이 시민들 의사에 따라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주민 투표를 앞두고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전체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또 그를 통해서 주민 투표 방식으로서 아마 후보지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결전의 날이 될 주민 투표일은 오는 1월 21일. 결국 해는 넘기게 됐지만 신공항 건설의 가장 큰 산인 부지 선정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사업 추진에 조금씩 물꼬가 트이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성경입니다.